진보당 부산시당은 어제 연제구 당사에서 부산 지역 총선 후보 6명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총선 전략으로 대안정당, 대중정당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현장에서 들은 주민 고충을 정책으로 전환해 1호 공약으로 종량제 봉투 공급 체계 개선, 2호 가계부채 관련, 3호 출근 전 진료 가능 어린이 병원 도입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놨습니다.